어, 너무 맛있어. 어, 어떻게 그렇게 맛있지? 아, 이렇게 간절히 먹고 싶었던 점은 진짜. 맛있는 식사 되도록 준비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마카세 먹으러 왔거든요. 오마카세 역시 확실히 다르네요. 좀 다른 거. 근데 혹시 다음은 죄송한데 다음은 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전복이랑 장어가 굉장히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이 송파에 왔는데 오늘 제가 오마카세 먹으러 왔거든요. 아, 오마카세 먹방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사실 오마카세 하면은 엄청 비싸잖아요, 인식이. 오늘 진짜 가성비가 엄청 좋고 유명한 오마카세가 왔어요. 여기가 런치가 19,000원이래요, 19,000원. 그렇다 보니까 좀 인기도 많아가지고 리뷰가 만 개가 넘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런치가 1, 2, 3부까지 있는데 오늘 좀 특별히 저를 위해서 4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자리가 한 10석 정도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시장님을 위해서 대관했습니다. 여러분들 대관을 원래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4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1자석인데 어떻게 몇 인분을 해드리면? 아, 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8인분으로 네, 8인분으로. 자, 오늘 저희 오사이 초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행을 맡은 최혁과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맛있는 식사 되도록 준비 잘 해드리겠습니다. 수시 10피스 그리고 식사 디저트까지 해서 약 40분에서 4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오늘은 특별히 런치 디너 할 것 없이 아, 저희 그 메뉴 중에 잘 나가는 것들,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아, 준비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추가 피스가 있는데요. 무늬, 미물장어, 앵가와 그 밖에 코스, 초밥 같은 경우에는 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모든 코스가 진행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니, 민물장어, 인가 이 세 가지는 제가 중간중간에 주문을 받을 거예요. 아, 네. 필요하시면 그때 주문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사실 제가 오마카세를 와본 적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뭔가 약간 설레네요. 8분이니까 80피스죠? 괜찮으시죠? 네, 아, 충분하죠. 아, 그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기하다. 이렇게 앞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제 처음에 네, 올려드리는 스시는 아, 히라메 대 광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한피스씩 잘 먹겠습니다. 어, 진짜 맛있다. 우와, 입에서 녹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올려드리는 스시는 청주와 다시마로 숙성시킨 연어입니다. 곰부지매라는 숙성 방법으로 해서 다시마 양이 좋습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저희 밥, 샤리 차이도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요. 밥이, 밥이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살아남지? 초도 엄청 잘 돼 있는데 밥이 진짜 입에 딱 넣자마자 밥알이 다 풀어지고 엄청 고슬고슬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회가 진짜 맛있다. 제가 이번에 올려드리는 스시는 야리이까 구운 한치입니다. 불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간장이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기대된다. 어떻게 너무 기대되는데? 불향이 굉장히 좋죠? 어, 너무 맛있어요. 어, 어떻게 그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다. 저 다음. 와. 와, 진짜 맛있다. 말이 안 돼. 이렇게 맛있어. 오마카세 역시 확실히 다르네요. 기대되고 그런 것 같아.
진짜 맛있다. 100개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이번에 준비한 스시는 간장새우입니다. 저희 무사히 조밥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빛이 나요. 조밥에서. 우와. 이 정도면 완전 인생 초밥인데? 어, 진짜 맛있어요. 네. 가지. 이번에 올려드리는 스시는 가지튀김입니다. 저희 우사의 초밥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비주얼이 일단 좀 끝내주긴 하거든요. 가지를 잘 못 먹는데. 오, 맛있다. 가지가 입안에서 녹죠? 네, 입에서 녹았어요. 진짜 안에 식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즙이 막 진짜 맛있다. 진짜 맨날 시켜먹고 싶은 맛이다. 배달은 안 하시죠? 배달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19,000원이라고 해서 좀 일반적인 퀄리티를 솔직히 좀 생각했는데 역대급 초밥인데요? 자, 이번에 올려드리는 스시는 타코와사비 군함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맛있지? 지장님이 직접 손으로 받아서 드시면 되고요. 아, 네. 손만 느껴보시라고 준비해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고등어인데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맛있다. 방금 진짜 먹을 때 하나도 안 비리고 너무 식감도 좋고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다음이 기대되는 거는 진짜 처음이야. 아, 뭐지? 아, 금? 혹시 금 맛을 아시나요? 아니요. 맛이 없죠? 전복을 개우소스에 먼저 살짝 찍어서 드시고요. 나머지 소스를 밥에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금, 소스. 전복을 소스에 먼저 이렇게 찍어서. 와, 소스가 미쳤다. 내장 소스. 밥이랑 소스랑 같이. 너무 맛있는데? 와, 우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가 우니를 또 적게 올려드린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산처럼. 가성비가 진짜 좋다. 디너도 29,000원이에요? 만원 차이입니다. 진짜 싸다. 이렇게 많이 우유가 들어간 건 처음인가요? 와, 하나도 안 비려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10피스 다 드신 것 같은데? 아, 진짜 벌써 10피스라고요? 네. 에? 어떻게 1인분만 먹을 수 있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스시는 다 준비해드렸고요. 식사로 후토마키하고 우동 준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양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10개 딱 끝날 때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후토마키는 한 입에 드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입에 드셔야 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전례도 있어요. 이 큰 걸 한 입에요? 네. 와, 진짜 너무 큰데 이거. 크기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너무 진심으로 진짜 너무 맛있고 진짜 가성비도 진짜 이렇게까지 막 엄청 싼데 저렴한 가격에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코스 진행은 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맛있게 만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다음. 어떡해. 다음. 다음이요? 자, 가겠습니다. 올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아, 저것도 돼요, 혹시? 머리구이. 머리구이요? 네. 아, 머리구이 됩니다. 머리구이 혹시 두 개 다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두 개 다요. 도미머리구이는 지금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연어, 머리구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가지, 가지. 아니, 어떻게 가지가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 진짜 몇 개 먹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준비된 게 지금 엄청 많은데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엄청 많습니다. 다 먹어서 막 30개 준비되고 또 유니버 30피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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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비주얼 제가 역대급 제가 살면서 본 우니 초밥 중에서 진짜 최고예요. 행복하다. 다음 혹시 감사합니다. 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전복이랑 장어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딱 우와 이건 리필로 드리겠습니다. 와 아 원래 제가 쉬는데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어 어떻게 감사합니다. 와 머리 새우 머리고기 감사합니다. 냄새가 미쳤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잡은 겁니다 저희가. 네? 새벽에 잘 보내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와 정말 맛있다. 이거 미쳤다. 와 머리구이도 장난. 오늘 제가 텐션이 낮았었는데 텐션이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지금. 황새치입니다. 황새치 참치. 참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지성의 토스에서 나오는 건데 건두부 튀김이랑 계란찜 자항무시. 제가 50개 준비했으니까. 진짜요? 역시 자항무시도 제대로다. 무슨 계란 카스테라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맛있다. 와 이거는 아게다시라고 연두부 튀김인데 저 그냥 두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두부 튀김이라서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욕하셔도 됩니다. 네, 욕, 아, 근데 욕 나올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약간 감동의 맛이다. 따로 제가 사시미도 준비했으니까. 아,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죠? 머리도 진짜 맛있다. 혹시 새우튀김? 아 새우튀김 맛있어. 혹시 기름칠 한번 해야죠. 감사합니다. 숙성 방어예요? 네. 숙성.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 튀김을 넣을게요. 소스 찍어가지고 맛있다. 살짝 시큼해서 살짝 느끼함을 중화시켜주는 소스예요. 무슨 초밥인가요? 네,
이게 황새치, 참치, 스테이크. 청포 황새치입니다. 황새치랑 엔카와가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갓 나온 게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어. 아, 죄송한데 장어도 조금만.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 갓 나오를 장어를 먹으면은 저 약간 황홀해요. 양념도 너무 맛있어. 초밥 하시는 분들이 진짜 경력이 엄청 좋아요. 경력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가지 좀 드릴까요? 가지? 어, 네, 가지 두 개만 주세요. 가지 두 개요? 아니, 가지를 보면서 침 넘어가긴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행복해. 그럼 제가 전복 내장 한두 개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전복이요? 네, 오케이. 금가루 이제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새우 두 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5시까지 제가 이제 타임을 맞춰가지고 이제 해주신 거라서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나가지고 여기까지만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파리는 시켰는데 제가 우니, 장어, 앵가와 너무 비싼 것만 위주로 많이 먹어가지고 파리는 최후도 남았거든요, 지금. 정말 얼마나 드실까? 거기 저희가 좀 궁금했는데 아, 진짜 많이 드시네. 저도 이제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역대급 초밥이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저는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오늘 좋은 소리 하나 생겼습니다. 아, 디저트 있습니다. 아, 원래 디저트가 있어요? 네, 한 입에 드시면 됩니다.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오마카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가성비도 정말 좋지만 가성비보다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아,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사이초가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음에 제 방문 해 네, 다음에 또 너무 오고 싶은 맛집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